원서 해석. 오늘은 AFH 비행 조종 교과서 챕터 3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레벨 플라이트, 수평 비행 섹션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직진 비행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수평 비행입니다. In learning, 배우는 데 있어서 조종하는 것을 비행기를 수평 비행에서. 자, 그것은 중요합니다. 가주어가 나왔네요. 진짜 주어는 여기 that부터. 조종사가 배우는 것. 자, teach가 가르치다인데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되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를 유지하는 것. light touch, 가벼운 손 잡음. 모에서 비행 조종 간에 사용하여 손가락을요. rather than 뭐뭐보다는 common problem, 일반적인 문제 꽉 잡는 손바닥으로 움켜잡는 손바닥이 wrapped around 그 감싸고 있는 것이죠. 비행 조종간을요. 그래서 손으로 꽉 움켜쥐는 것보다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고 조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pilot, 조종사는요, should exert, 그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오직 충분한 압력만을요. On the flight control에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desired, 소망하는 결과를. 파일럿은요, should learn, 배워야 합니다. associate, 연관 짓는 것을요, 분명한 움직임, 뭐에, 참고 사항에, 레퍼런스에, 뭐와 함께, control 압력. 자, 어떤 압력이냐, 생산하는. 그 자세, 움직임을. As a result, 결과적으로 파일럿은요, can develop, 만들어냅니다. 능력을요. 뭐할수 있는 능력? adjust, 조절하다라는 뜻이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변화를요. 원하는 변화, 뭐에서 비행기의 자세에서 양과 방향, 압력에 적용되는 비행 컨트롤에. 자, 이런 것을 뭐 없이 조종사가 과도하게 excessively referring to 참고하는 거 없이 계기를요 또는 바깥 레퍼런스를 각각의 아주 미세한 수정을 할 때마다 경험이 쌓이면 이런 세밀한 조작이 이제 뭐 가능해지게 된다. 라는 내용이고, The pitch attitude, 자, 피치 자세 레벨 수평 비행에서의 그것은 먼저 be obtained, obtain은 얻다라는 뜻이죠. 근데 수동태가 쓰였으니까 얻어지다라는 해석이 나올 텐데, 얻어집니다. 조종사에 의해서 뭐함으로써 뭐를 해서 적절하게 안고 그 다음에 선택해요. 한 지점을요. 어디를 향해서 비행기의 노즈 앞쪽 머리 쪽을 향해서 뭐로써 참조점으로써 그리고 나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 레퍼런스를 그 참조점을 픽스트 포지션 고정된 자세로 자리로 relative to 무엇무엇과 비교하여 뭐랑 비교해서일까요? 수평 성과. 그래서 옆 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을 잠깐 보면 이제 요그 계기판에서 요만큼 떨어진 지점이 노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지점이 이제 그 수평선
자리라 이거죠.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노즈 하이일 때는 이만큼, 그 다음에 레벨일 때는 뭐 요만큼 조금 더 거리가 길죠. 그 다음에 노즈 로우 이제 하강하고 있을 때는 더 길어지는 요런 그 상태. 그래서 보통 뭐이 대시보드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보기도 하는데, 이런 레퍼런스 중심점을 뭐 찾아야 된다, 기준점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리, 프린시플, 그 자세 비행의 원리는요, require, 요구합니다. 레퍼런스 포인트를요, natural horizon에, 그 위치에, 그것이 should be cross-checked, 함께 체크가 되어야 된대요. 뭐와 함께? 비행 계기와 함께.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의 if는 만약에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 피치 자세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trending away, 자, 벗어나려는 경향, 트렌드는 경향이죠. 뭐로부터? 원하는 고도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면은 피치 자세는요, should be readjusted, 다시 재조절이 돼야 돼요. In relation to 뭐와 비교해서? Natural horizon과 비교해서요. 그리고 나서 비행 계기가 다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 다시 결정하기 위해 그 고도가 이제 수정됐는지 아닌지, 또는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In level flight, 그 수평 비행 기동에서 the terms, 용어, increase the back pressure. 자, back pressure를 증가시키라는 용어, 또는 increase pitch attitude라는 용어는 imply, 암시합니다. raising the airplane's nose, 그 비행기의 고개를 들어 올리라는. 뭐와 비교하여? natural horizon과 비교해서. 그리고, 자, 그러면은 그 back pressure를 주라, 또는 피치를 올려라는 얘기는 이 자세를 하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 decreasing pitch attitude, 또는 decrease pitch attitude, 뭐 똑같은 이런 용어는 의미합니다. lowering the nose, 노즈를 밑으로 내리라는. 뭐와 비교해서? natural horizon과 비교해서. 자, decrease pitch는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자세. 자, 조종사의 주요 참조점은 바로 밖에 보이는 수평선입니다. 자, 모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행기의 에어스피드는, 속도는 remain constant,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직진 수평 비행에서 만약 파워 세팅이 또한 똑같다면, intentional, 의도적인, 속도 변화들, ing, 뭐뭐 함으로써, 증가시킴으로써,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엔진 파워를요, 의도적인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제공합니다. proficiency, 능숙함을요, 유지하는데, 직진 수평 비행을 as airplanes, 자, 뭐뭐 함에 따라 비행기의 속도가 변화함에 따라. pitching moment는 또한 also be generated,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extension, 늘리는 거,
또는 retraction, 접는 거. 뭐를요? flap, landing gear, 또는 다른 드래그를 만들어내는 장치들. 예를 들면 스포일러 같은 것들. exposure, 노출. 뭐의 노출? 이 효과에 대한 노출, 다양한 configuration에 대한 노출은 should be covered, 다루어져야 됩니다. 자, 커버가 다루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루어져야 됩니다. 언제? 어떤 특정한 비행기의 체크아웃을 할 때. 자, 수평 비행에 관한 이야기,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 다루어 봤고, 뒷부분, common error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